눈으로 따라가는 정원,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오늘은 정원 조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볼까요? 제가 얘기하지요, 늘. 정원에 조명이 없으면 밤에 정원이 없다고. 그런 얘기는 뭐냐면, 밤에 정원 때문에, 조명 때문에요, 정원이 확 살아납니다. 자, 어떻게 정원 조명을 우리가 선택하면 좋은지 이호의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긴 현관이에요. 현관인데, 현관에 약간 저 공간에 차폐를 하기 위해서 현관이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한번 가려주는 게 좋아서 저희가 파티션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일자로 되어지는 목재에다가 일자가 될수 있는 그런 그 조명 등기구를 하나 설정을 했죠. 그리고 요거는 약간 금장의 느낌 나는 느낌이고요. 정원 중에 여기서도 가장 디테일이나 뭐 가격면에서나 되게 좋은 조명을 여기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장식물이죠. 또한 역시 행잉바스켓을 걸어서 행잉바스켓 조명, 여기 우체통을 나중에 갈 계획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목재하고 조명이 주는 그런 느낌을 보면 선택을 했고요. 그 옆으로 넘어가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는 목재하고 그 다음에 담장이랑 어울리게 하는 담장이 하나 파티션이 큰게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담장의 크기를 조금 줄여지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가운데 빵꾸를 내고요. 그 다음에 그 양쪽으로 조명을 좀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담장이 밤에 따뜻한 느낌이 나겠죠. 그 다음에 요 중간에도 제가 띠를 빼냈는데, 저 지금 조명 보이세요? 살짝 보이는데 밤에는 여기가 이렇게 환하게 돋출돼서 보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는 저희가 그 장미를 심을 겁니다. 그래서 저쪽이 부엌 창문인데, 부엌 창문에서 꽃이 폈을 때 환하게 여기 조명이 받쳐지기 때문에 조명 가지고 밤의 정원을 더욱더 예쁘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 집 정원으로 들어가는 후문 정도가 되어질 텐데요. 여기서 후문할 때도 조명을 우리가 하나, 둘, 셋. 여기 보일 때 벌써 세 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담장이 전체 연결된 게 아니라 덩어리가 세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우리 살짝 띄우고 또한 덩어리, 그 다음에 입구 들어가고 여기 한 덩어리. 그래서 덩어리마다 사실은 하나씩 저희가 배열을 했고, 들어갈 때 여기가 라운드로 곡선으로 저희가 보여지게 해서 부드러운 출입구가 되게 하겠다는 목표를 하나 뒀습니다. 그리고 굳이 대문을 달지 않더라도 여기 관목을 심어서 조금 더 안에가 덜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조명을 계속 얘기하자면 여기서도 이쪽 조명 등기구랑 여기랑 조금 다른, 그래서 도로 쪽에서 우리 집에 들어갈 때 보여지는 조명들이 보여질 때좀 클래식한 느낌이 여기 있고요. 이쪽에 오면 약간 깜찍한 느낌이. 그러니까 공간이 같은 면에 있어서도 공간이 두 개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럴 때 조명 등기구를 따로따로 설치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죠. 전체적으로 조명의 그 등기구의 개수는 제가 우리가 생각한 거에 곱하기 3을 하라 그래요. 곱하기 2도 아니고 곱하기 3을 하라고 할 정도로 조명이 많을수록 사실 밤의 경관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조명기가 한꺼번에 이렇게 지금처럼 다 켜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여기는 스위치를 4개를 해놨습니다. 4개니까 스위치 킬 때마다 밤의 정원의 모습이 점점 다 바뀌겠죠. 뭐 그런 거를 예상해 보면서 등기구의 스위치는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반대편에서 한번 볼까요? 반대편에서도 여기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게 설치할 때 했죠. 자, 여기서도 이게 지금 벽돌이잖아요. 벽돌일 때 어떤 등기구를 여기다 붙여야 가장 예쁜 어떤 모습을 낼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늘 우리의 뭐 귀걸이나 목걸이, 이런 어떤 액세서리 같다. 그러니까 옷을 입혀놓고 옷에다 브릿지 하나 달듯이 그러한 느낌으로 밤에는 불을 비치만 낮에는 액세서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장식성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특히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이 등기구를 고르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등기구들을 좀 알고 계시다가 선택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 등기구 설정한 것은 사실 이혼의 집에 설정해놨던 것들 대부분 많이 설정을 했습니다. 얘 잠깐 볼까요? 얘도 이거 벽등이죠. 이혼의 집에도 요게 몇 개, 한 개인가 지금 밝혀 있거든요. 사실 이혼의 집에 등기구는 제각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설치해보고 저걸 또 설치해보면서 하나하나 사실은 다 다르게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컨셉을 주기 위해서 이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까지. 벽에 네 개를 쭉 들고 하늘 쪽에서 중앙등에서 불을 전체에 피워서 요두 개하고 요 벽등 네 개가 한 세트로 지금 불이 들어오고요.
이 밑에 잔디등과 같이 키가 낮은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건 밤에 따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스위치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여기 위에 벽 상부 쪽 하나 킬수 있고 아래쪽에 또킬수 있게 해서 따로따로 켰을 때마다 경관이 다르게 보이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좀 전에 2등 하려고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2등도 보면 장식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벽면에 대한 이 세로 값이 되게 단순한 것들을 약간 이렇게 뭐 모양 생긴 것도 워낙 이런 곡선들 느낌, 그 다음에 X자의 느낌들, 그 다음 머리 위에와 뭐 하단 부위에 이런 장식성이 이런 단조로워질 수 있었던 담장의 패턴들을 단순하지만 좀 클래식하게 좀더 돋보이게 하는 장식성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것들이죠. 여기 위에도 기둥등도 보시면 지금 두 개가 쌍으로 해놨죠. 여기는 지금 꽃기둥이에요. 장미가 올라가서 심겨지고 타프가 설치가 돼서 이렇게 저기둥, 그 다음에 여기둥. 그래서 타프가 설정이 되어져서 그늘을 만들게 될 텐데 여기에는 조명을 달아서 환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장미를 심어서 장미 꽃기둥이 되게 하는. 그래서 기능과 미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이런 등기구도 설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잔디등이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가족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곳에 이제 등기구를 놨던 거죠. 자, 오늘 여기서는 식재공사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등에 대한 것들만 오늘 제가 등기구를 어느 배열로 또 어떤 위치에다가 어떤 등기구를 설정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잠깐 촬영을 해봤습니다. 정원에서 등기구는 정원이 있다 없다 할 정도까지 중요하다 하려면 가능하면 곱하기 3, 셋줄을 조금 늘려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조명을 키워지는 밤을 통해서 멋진 봄날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이호였습니다.